three, four. 기호입니다. 오늘은 제네트 835일 우리 형철이랑 같이 상원 작곡가님한테 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상원 작곡가님이 835일을 사주셨는데 한쪽이 불량은 아니고 이 미판에 가로로 쓰고 싶은데 너트가 풀리질 않아서 일단 저희가 처리를 해드리려고 스피커를 새거 사신 거를 저희가 가져가고 저희 835일을 처리될 때까지 빌려드리려고 지금 왔습니다. 렛츠고! 리페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우리 상원님의 제네렉 대체 중입니다. 지금 형철이 뿌이 최상의 서비스를 위해서 작업 잘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밸런스 색깔 다른 것도 괜찮네. 네, 그러게요. 예쁘네. 은근 괜찮죠? 네, 은근 예쁘네. 상원님 여기 키우는데 이쁘다. 네, 키우는도 되거든요. 이런 사례는 굉장히 좀 흔하지 않은데 이 너트 볼트가 잘 안 빠져가지고 저희가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이게 빠가가 나면 안 되니까 스피커가 이렇게 틸팅도 되거든요. 귀 높이에 맞추시면 되고요. 멋진 프로듀서님이라서 곡이 되게 많으신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화이팅 화이팅. 자, 세팅 더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우리 형철이가 스피커 들어주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대체 잘했고 이제 몸이 고생을 했으니까 밥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거 사줘야죠 우리 형철이. 아빠. 자, 가볼까 브라더? 무겁지? 어, 여기 아니다. 아, 잠깐 옮겨줄게. 여기다 네. 실차. 여기다 가루를 넣어버리자. 오케이, 브라더. 밥부터 먹자, 형철아. 아, 좋습니다. 어, 개나리 사운드 가긴 해야 되는데. 네. 어차피 가려면 시간 좀 걸리니까. 형철이 뿌이, 상원님 어땠어? 아, 대작곡가. 니가 더 힘내도록. 렛츠고, 브라더. 타자. 해야겠네. 가자, 가자. 밥 먹이는 중입니다. 대표님이 사주신 닭. 신촌 설렁탕. 도곡동에 있는 단골집입니다. 엄청 어릴 때부터 24시간이었기 때문에 작업하다 밥 먹으러 가던 곳이에요. 어, 더 잘생겼다. 저 곰탕 10년 만에 먹어. 먹자. 유튜브 친구들 하이. 곰탕 먹방 해볼게요. 세상에. One hour later. 자, 개나리 사운드를 또 왔습니다. 프로듀서 봉조영께서 HS5 저희 전시품이 있던 걸 사주셔가지고 할리 데이비슨 타고 주문진에 있는 펜션 전원주택에다가 이걸 두고 작업을 하실 것 같아서 개나리 사운드 얼른 주려고 하세요. 아야야! 혼자 들 수 있겠지? 그럼요. 아우, 늙어가지고. 대표가 들고 사원은 아무것도 안 하는 회사. 와. 잘 전달했습니다. 별거 없죠? 1초권. 가자, 연습! 계속 하면 못끼리! 렛츠고! 가자, 연습!